안녕하세요. 레드트랙입니다. 오늘은 음악 작업 시에 정말 중요한 위상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 음악 작업을 할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테레오 소스의 페이즈, 즉 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먼저 간단하게 준비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 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두 번째 소리가 바로 위상이 틀어진 소리인데요.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위상이 틀어졌다는 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. 다행스럽게도 위상이 틀어진 거를 들어서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요, 오늘 배우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로직 같은 경우에는요, 자, 여기 들어가서 여기 쭉 보시면은 미터링 있죠? 미터링에서 두 번째 얘를 딱 불러오시면은, 자, 왼쪽부터 보시면은 마이너스 1, 0, 플러스 1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재생하는 소스가 플러스 1 쪽에서 움직이면은 위상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, 0으로 갈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고 0을 초과해서 마이너스 1 쪽에 있다 그러면은 위상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뜻입니다. 자, 얘를 켜놓고 방금 들었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같은 경우는, 그렇죠? 여기 있으니까 전혀 지금 위상에 문제 없다는 뜻인 거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, 자,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봐도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멀쩡한 거는, 틀어진 거는, 이런 식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보통 위상이 틀어지는 경우는요, 스테레오 마이킹으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넓히는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음악 작업하실 때 정말 중요한 위상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